완전 다행이다. 반응 있으시네요. 아, 지금 되게 뭐가 돼요, 지금? 그걸 언제부터 이랬어요? 아, 아니. 좀 비켜봐봐요. 네네. 뭐지? 어, 뭐지? 안녕하세요. 서른 간호사입니다. 와, 선생님, 오랜만에 네. 나와주셨는데요? 네, 선생님,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는 이제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와. 전문의 노닥TV 내과노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저 전문의 과정이 된 후로 좀 쉬고 있습니다. 한 번씩 소년 간호사 보면서 의학 공부도 하고 이렇게 나날이 유유자적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거 좋죠. 부럽네요. 저희는 오늘 한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뇌졸중, 스트로크거든요. 은근 이 스트로크를 임상에서 맞닥뜨리면은 응급실 간호사 선생님들이야 자주 보시는 질병이기 때문에 대처가 정말 빠른데 저희 중환자실이나 일반 병동에서 스트로크를 마주친다. 그럼 진짜 당황하거든요. 아,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 내과에서 또 스트로크에 대해서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할 수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스트로크 대비해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신경과 선생님들한테 배우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스트로크 시나리오를 보면서 바로바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영상 얼른 봐보시죠. 보시죠. 보시죠. 네,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오 밸런스도 오늘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마 노트할 일 없을 거예요. 너 별일 없겠죠? 네. 저희 환자 이기집으로 가볼까요? 아, 네. 이책이네요. 예. 그 환자분 뭐 스투퍼 멘탈이니까 페인 리스폰스 먼저 보죠. 아, 네. 즉 손가락 좀 눌러볼게요. 예. 어? 뭐지? 원래 이 정도 페인은 반응 있으셨는데? 제가 이쪽 한번 해볼게요. 오, 바로 올리시네. 어. 다행이네. 그쪽 반응 있네요. 지금 되게 뭐가 돼요? 지금 거기 지금 모터가 없는데 언제부터 이랬어요? 어, 그 아까 2시간 전에 포지션 했다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2시간 전? 다, 네. 뭐지? 아니 이 정도 페인인데 왜 꿈쩍도 안 하셔? 잠깐만. 어. 다리도. 쌤 이거 네. 주치의 쌤 빨리 노트하세요. 레프트 사이드 모터가 지금 0점이라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간호사의 급발진인데요. 아니 이건 아주 좋은 급발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아마 룰아웃 스트로크를 잡았기 때문이죠. 네, 먼저 룰아웃이란 어떤 질병이 추정될 때 말하는 단어인데요. 즉 뇌졸중이 지금 의심되어서 의사한테 바로 노트해라 한 거잖아요. 스트로크는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이랑 뇌혈관이 파열돼서 피가 나서 뇌조직 내부로 혈액 유출되어 발생하는 뇌출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한번 볼까요? 자, 스트로크의 특징적인 주요 증상으로는 균형 감각의 상실이랑 보행 장애 그리고 얼굴 감각 이상, 사지 위압감, 그리고 구음장애 등이 있습니다. 바로 이중 특징적인 좌측 모터 파워가 저하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순간에는 스트로크를 의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스트로크는 아시다시피 그 증상 발현부터 치료 시간까지의 시간이 매우 중요한 질병이니까 증상 발현을 감지한 순간부터 그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료 간호사가 노트하러 간 사이에 남은 간호사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지 한번 봐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간호사가 환자의 에어웨이, 그 브리딩, 서큘레이션, A, B, C를 평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바이탈 사인입니다. 숨을 잘 쉬고 있는지, 세츄레이션 모니터, 하트레이트, BP를 체크하게 됩니다. 아, 물론 ICU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모니터가 연결된 상태이니까 즉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지만 만약에 병동이라든지 다른 곳이었다면 모니터링을 반드시 빨리 들고 와야 됩니다. 의외로 모터가 저하된 나머지 바이탈 이런 걸 잘 체크 안 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긴 합니다. 사실은 퓨필 사이즈나 라이트 리플렉스 그리고 GCS 모터 파워 같은 신경학적 검사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퓨필 사이즈랑 라이트 리플렉스를 확인하고 환자의 GCS 스코어랑 사지 모터 파워도 평가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뇌졸중의 중증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NIHSS도 있는데 그건 좀 오래 걸리니까 안 하시겠죠? 맞아요. 저희가 룰아웃 스트로크 상황에서 NIHSS까지 다 하고 있을 시간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NIHSS 항목 중에서 뭐 센서리 로스나 아이볼 데비에이션 이런 것을 중요 항목만 따로따로 평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NIHSS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요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요거 봤었는데 많이 도움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그 환자의 병력과 리스크 팩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자 히스토리를 저희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각자가 좀 중요한 것을 메모해서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메모해서? 그 영상에서는 간호사가 열심히 환자 이그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의료진은 좀 간호사이기 때문에 노티받은 의사가 도착하기 전에 간호사가 좀 미리 이런 평가를 해두면 다음 일이 좀 빠르게 진행되겠죠? 그죠. 사실 저는 퀄리티 높은 정보를 주는 간호사가 있다면 의사도 확실히 그런 평가를 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여기에요? 아, 예. 모터 없어진 지 L&T 한 13시?
FA는 15C 정도 되고요. 333은 프롬트한 상태고 GCS는 114 정도, 라이트 사이드는 지금 2에서 3점 정도 체크되고 있습니다. 호흡 양상은 약간 이레귤러한데 SPO2는 한 99% 잘 유지되고 있고요. 아, 이 환자 히스토리가 뭐였지? 여기가 최근에 레이트 한 80대 정도의 AP 리듬 보이셔가지고 항열습한지 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럼 이게 스톱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CP 돌리고 제가 옛날 전화해볼게요. 아, 알겠습니다. 전쌤 여기 CT 갈게요. 준비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라스트 노멀 타임이란 LNT로 마지막으로 정상임이 확인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퍼스트 어브노멀 타임은 FAT로 처음으로 비정상임이 발견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LNT와 FAT의 간격이 그 지체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사실 저도 의사긴 한데 좀 웃긴 거는 쌤 우리도 옛날에 그런 일 있었지만 꼭 이런 것들은 간호사 쌤들 출근하고 나한테 인계 시간이 꼭 터지잖아요. 아, 맞죠. 진짜. 이거 진짜 아이러니한데 아시네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용어를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방금 말한 CP, 크리티컬 패스웨이의 약자로 표준 진료 지침을 의미하는 건데요. 뇌졸중, 스트로크나 그리고 MI 같은 시간이 생명인 질병들은 의료진으로 하여금 당황스러워서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그때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각과에서 협조하여 표준 진료 지침을 절차를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시간 경과 등을 평가하며 관리합니다.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CP를 적용하고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스톡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간호사가 시작한 것처럼 환자의 ABC 평가와 함께 정확한 신경학적 검사입니다. 그리고 현 상태에 맞춰서 진단적 검사를 위한 브레인 CT라든지 CT 안지오, 그리고 필요할 때는 브레인 MR까지 촬영하게 됩니다. 영상 찍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임팍션이면 신경과의 검진과 혈전 용해수 같은 인터벤션을 결정하게 되고, 해모리지 같은 경우에는 NS, 신경외과의 검진과 수술을 고려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병동 입원 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CT 팔로업, 그 다음에 신경과 컨택이 좀 가장 중요하겠네요. 응급실의 경우에는 뭐 환자의 IV 확보나 혈액검사와 같은 조치도 필요한 것 같으니까 영상을 보시는 간호사 선생님들 꼭 참고해주세요. 아, 네, 중환자실입니다. 쌤, 엘라쌤이랑 영상 같이 봤는데 예. 어큐트 임팍션인 것 같아요. 바로 TFCA랑 TPA도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준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투여 용량 계산 좀 해주시고요. 저희는 혈관주의실 바로 연락할게요. 네, 오더 바로 넣을게요. 예. 자, 뇌경색 소견을 보인다면 환자의 증상과 증상 발현 시간 등을 고려해서 우리 혈전 용해제, TPA라고 하죠. 그걸 사용하거나 인터벤션실에서 TFCA, 뇌혈관 조영 검사를 시행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혈전을 녹이기 위한 스롬벡토미, 혈전 용해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혈전을 녹이기 위한 혈전 용해제 사용 및 혈전 용해술의 경우에는 환자의 앞뒤, 시행 전과 시행 후에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네, 혈전 용해제의 권고사항은 지금 띄워드리는 내용과 같으니까는 스탑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뇌혈관 조영검사 TFCA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하지에 대퇴동맥으로 도관을 넣어서 뇌혈관에 위치시킨 후 조영제를 주사해서 두개강 내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동맥을 통한 침습적 검사이므로 검사 전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DPP 체크라든지 보스 인귀랄 쉐이빙이라든지 등을 체크해야 됩니다. 아, 쌤 근데 소년 간호사 채널에 CED 영상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 뭐 라디아라텔이나 페모라텔을 통해서 심장 혈관을 검사하는 CED도 시행 전과 시행 후 관리가 있는데 아마 TFCA랑 비슷할 테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그 영상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은 TFCA 후에 스롬벡토미까지 시행해서 ICU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ICU에서는 급성기 내과적 합병증액을 예방이나 뭐 간호를 수행하게 되죠. 스트로크로 의식 저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사실 호흡기계 숨을 잘 못 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그럴 경우 인터벤션이 필요할 경우에는 벤트도 같이 준비해야 되고, 아, 특히 혈압조절 중요한데요. 급성기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서는 SBP 220이나 DBP 120 이하에서는 보통 혈압 강화제를 사용하지 않고 지켜보거든요. 근데 이스케믹 스트로크는 SBP 220, DBP 120을 유지할 수 있으나 혈전 용해 치료를 시행할 경우에는 SBP 185, DBP 110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혈압 상승 시에는 우리가 약을 쓰는 걸 고려해봅니다. 그래서 약 쓸 때는 주로 라베타롤 10ml 정맥 투여하거나 니칼디핀을 시간당 5ml로 정맥 투여하면서 환자의 혈압에 따라서 그 증감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급성기 뇌경색 환자의 혈압을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환자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은 꼭 저희가 주치의나 담당 교수님에게 타겟을 확인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환자의 혈압 조절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약물들은 저희가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는 요 점도 스탑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온은 가급적으로 정상 범위를 유지해야 되고, 뭐 열이 있을 때는 사실 해열제 써야겠죠. 근데 갑작스럽게 열이 발생하면 아스페신 뉴모니아나 요로 감염, UTI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 예방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뇌졸중 후에 욕창 발생은 확실히 기능 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욕창 예방을 위해서 주기적인 피부 평가라든지 자세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그 환자의 의식 저하로 조기 거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에어매트리스 사용을 고려하게 되죠. 사실은 영양이나 혈당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화곤란 테스트라고 하죠. 연화곤란 여부에 대한 평가와 기본 영양 상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경구 섭취가 불충분한 환자는 L튜브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거나 약물 투여하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연화곤란에 대한 재평가로 비위관 필요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수분 부족은 뇌 혈류량을 감소시켜서 적당한 플루이드를 주입하는데 고혈당이 발생한다면 뇌경색 범위가 증가할 수 있고 또 예후가 불량해지겠죠. 그래서 보통은 포도당이 섞인 수액보다는 노멜셀라인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혈당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포도당 용액을 통해서 그래도 해야겠죠. 이 외에도 딥베인 스럼보시스 예방을 위해서 저용량 해파린 사용하거나 IPC를 적용할 수 있고 또 압박 스타킹은 쓴다고 돼 있는데 글쎄요 효과가 그렇게 별로 잘안 나와 있어서 그냥 저는 보통 IPC를 권장하고 대부분 또 IPC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휴, 와, 쌤, 스럼벡터비 진짜 잘 끝난 것 같아요. 모터가 0에서 3점으로 다시 올라왔어. 와, 진짜 대박이네. 다행이다, 진짜. 차, 저희 병원 신경과 신의선 아니에요, 이거? 새로 오신 교수님이 잘하긴 하던데. 그래서 쌤이 너무 빨리 잘 봐줘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아유, 별거 아닙니다. 앞으로도 환자 모니터링 잘 해주시고, 저는 일단 보호자 밖에 있어서 좀 만나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여긴 ICU니까. 보호자 면담 네. 다녀오시죠. 예. 야, 역시 빠른 시간 내 치료가 착착 진행되니까 결과도 좋은데요. 좋다. 그래서 사실 스트로크를 발생하면 우리가 빨리빨리 말하는 것 같아요. 치료가 된 다음에는 환자가 좀 스테이블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재활 약과를 문의해서 재활을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막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재활을 하는 게 아니고 초기에는 베드사이드 PT를 했다가 이후엔 좋아지면 액티브 PT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재활 치료를 뭐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데 뇌졸중 후에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라면 조기 움직임이 필요하니까 재활 치료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 선생님, 내일 아스피린 처방 넣으셨는데 오늘 RTPA가 17시 30분에 종료됐거든요. 그러면 내일 저녁에 투약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그때 투약하는 걸로 하고 내일 오후 5시쯤에 브레인시티 팔로우하고 명상 본 다음에 뭐 줄지 말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은 은근 저희들이 좀 많이 놓치는 장면이에요. 거의 다음날 피오메드 처방이라면 보통 아침 시간으로 잡거든요, 저희가. 하지만 스트로크 상황에서는 좀 주의해야 됩니다. TPA가 투여된 후에 24시간 이내에 아스피린이나 헤파린 같은 항혈소판제 투여를 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뇌출혈의 위험이 있다고 봐요. 맞죠? 네. 그래가지고 TPA를 시행한 환자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센트럴 베이스 라인이나 아티랄 펑처도 가급적 피해야 되고 뭐 폴리카테터나 엔지튜브 같은 이런 처치 같은 경우에도 24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해피엔딩이잖아요. 근데 뭐 인터벤션이 잘안될 케이스도 있고 더 늦게 발견된 경우도 있는데 사실 임팍션은 합병증들이 무시무시하게 많습니다. 아, 그쵸.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뇌경색 부위가 점점 커져서 멘탈의 저하와 함께 뇌압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뇌압이 상승될 경우에는 마니톨을 쓰거나 3% 셀라인을 쓰긴 하는데요. ICP를 내려주기 위한 네, 조치인 ICP를 거죠? 내려주게 하고 근데 만약 조절이 안될 경우에는 우리가 NS에 부탁을 해서 네. 크라니엑토미, 머리를 연다고 하죠. 감압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머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시저 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잘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세데이션으로 환자를 재우기도 합니다. 인투베이션이나 배드케어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재우고 난 뒤에 인투베이션도 해야겠죠. 네. 저희가 뇌경색 합병증도 정리해서 좀 화면으로 띄워드릴 테니까는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쿨앤북. 오늘은 시간과의 사투가 중요한 스트로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크리티컬 패스웨이 CP의 경우에는 응급실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치료 과정을 기억해 두시면 꼭 임상에서 일하실 때 도움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보니까 어큐트 임팍션의 발생 그리고 치료라든지 재활 그리고 합병증까지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분들이 이 영상만 계속 반복적으로 돌려봐도 너무나 도움될 것 같은데요. 영상이 은근 길어서 좀 걱정이 되지만은 그래도 오늘 꼼꼼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아, 아니다. 우리 옛날에 같이 일도 하고 재밌었으니까 언제든지 제가 또 도와드리고 설명이 필요하면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유튜브 영상도 좀 많이 올려주세요. 유튜브야. 나중에 천천히 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드릴까요? 네. 자,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